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뭐 매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또 반등하는 날도 있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네, 전문가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인지 오늘 낱낱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사실 뭐 좋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양호한 뭐 급반등도 나오고 요렇게는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바닥 다지기의 신호로 봐도 좋을지 아니면 단기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부터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1차적으로 저는 기술적 반등에 대해 좀 무게감을 좀 두고 있고요. 다시 빠진다. 네, 좀 우성으로 표현해보자면 굉장히 쭈뼛쭈뼛한 한 중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좀 강력하게 올라갈 힘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가다가 좀 밀리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중바닥을 만들든 아니면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든 결국 이제 11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는 FOMC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때까지 11월 초까지 좋은 흐름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기업들 보면은 매번 얘기 드렸지만 역별 이걸 좁히면서 이평선에 수렴을 하고 좀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일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종목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종목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하고 또 그런 종목들을 또 꾸준히 제시를 해주시니까 네, 오늘 시간도 좀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주간 증시 참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영국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네. 대규모 감세 정책 철회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뭐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고 첫 번째 발표한 경제 정책이었는데요. 뭐 73조 원 규모의 이제 감세 정책이라든지 뭐 국채 매입해서 뭐 파운드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오히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고요. 네. 파운드화의 가치를 떨어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백지화를 시켜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런앤런에서는 감세 정책 그리고 국채 매입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이제 이 부분이 다 철회됐다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러스 총리가 사실 생각했던 거는 에너지 가격이 지금 굉장히 유럽 시장에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려움을 잡기 위해서 감세 정책인데 오히려 그게 역풍을 맞았고요.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흐름에 대해서는 한 발 좀 뒤로 뺀 모습을 보였던 영국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감세 정책도 정책인데 이제 물가도 또 장난이 아니긴 하거든요.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기존에 예상할 때는 원래 20점 정도 되면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유럽이든 이제 물가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물가 지표를 보면 안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인 시장 반등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결국 핵심은 좀 물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나오는 유로존의 물가 지표들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연기했는데 예. 이게 대국이 참 이게 발표할 때 발표 안 하고 연기하고 참 이게 참 믿을 수 없다라는 예. 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연기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산염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네네. 이 부분 이제 산염림에 대한 어떤 갉아먹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분기 때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다 봉쇄를 했잖아요. 그쵸. 그 가운데서 거의 최저치 GDP 성장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마이너스 6.4% 정도 GDP 성장률이 나왔었고요. 네. 이번 2분기 때는 0.4% GDP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3분기도 좋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안 좋다고 해도 그냥 안 좋은 거를 받아들이고 뭐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게 안 좋으면은 자기 연임에 좀 문제 있을까 봐 미룬다면 네. 좋은데 미루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발표하고 네. 그 전당대회를 더 극대화시켰겠죠. 자신한테 그렇죠. 맞게. 그러니까 이게 네. 미루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전망까지 나오면서 중국 증시까지 좀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행보는 역시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중국 변수들도 조금 더 이제 투명화되고 또 선진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조금 작진 않은 이슈였던 것 같은데 네. BTS의 입영 연기 취소 결정이 또 있었어요. 입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네. BTS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든지, 맞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든지, 맞습니다.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고만 있으니까 맞아요. 그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 끌렸다가는 또 질질 끌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소속사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 맞습니다. 요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문체부 장관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해까지 입영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철회를 시켰고요. 영장이 나오면 이제 순차적으로 진이 이제 마청이다 보니까 먼저 가고 순차적으로 이제 입대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이브의 좀 주가 이번 주 흐름 좀 얘기 좀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악재 해소다라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주춤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이브에서 차지하고 있는 BTS의 캐파 이 규모가 워낙 컸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 무시 못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뉴스타, 이제 라이징스타가 나와서 어떤 BTS의 또 공백을 최소한을 메꾸는 게 결국 중요한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BTS가 워낙에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굉장한 그룹이고 또 밝힌 내용을 보니까 2025년 정도였나요? 그때 이제 완전체 활동을 꿈꾼다. 네,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현 시점에서 뭐 2, 3년 뒤기는 하지만 어쨌든 복무가 모두 다 끝나고 복귀를 했을 때 깔끔하게 이제 군입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또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 불확실성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요. 사실은 그 BTS의 어떤 공백 기간 관련된 매출이 이미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다지면서 리포트의 어떤 추정치들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하이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엔터 산업권에서 그 위상은 저는 절대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거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입대하는 시기조차도 다 되게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좀 면밀히 보시면서 너무 이제 악재될 건들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이브 이제 주주분들께서는 다시금 좀 주가를 다시 좀 제대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는 전격적이었지만 이 부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는 해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이브도 자체적으로 전략은 짰을 것 같고 또 솔로 앨범 발표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입대에 따른 공백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전에 매출은 또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이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빅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국민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끊어질 때 바로 알았어요. PC 카카오톡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이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인터넷이 끊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 빼고 다른 건 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카카오톡이 끊겼구나 그때 제가 딱 느꼈는데 좀 당혹스러운 이슈기는 하죠. 일단은 카카오의 가치를 좀 깎아 먹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가 사퇴하기는 또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이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전격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 같고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맞을 매를 빨리 맞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IT 기반에 하는 회사들은 이 보안 쪽 관련된 그리고 서버 쪽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이중 보안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중화에 대해서 서버 이중화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해서 이제 입법부에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나마 이제 좀 수시 검열을 통해서 이중화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부터 좀 자질구레한 좀 사건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크게 터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좀 제대로 맞았던 부분이 있었고 아니면 이제 카카오 쪽에 이제 광고를 뭐 집행했던 광고주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어떤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들한테는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책 보상안들에 대해서 뭐 가급적 빠르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빠르게 좀 전면에 나서 좀 대응해서 좀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일 뒤에야 대표이사 의견 기자회견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이 이제 악재가 확실히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고 지금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카카오 사용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느 쪽 시각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그래도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우리나라 정말 어르신부터 유아기까지 다 많이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일시적인 이탈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카카오에 주는 영향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언택트 저희 코로나 때 굉장한 주가가 상승했던 주식들이잖아요. 그쵸. 솔직히 뭐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그 중에 하나 되는 해당되는 이제 주식 카카오였는데 지금부터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결국엔 그 카카오가 성장주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만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는 어쨌든 반영됐지만 성장 스토리가 필요하기는 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점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도 이런 시황 정보 그리고 종목 정보 정윤택 전문가님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네,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실 수는 안 됩니다.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게 되면 정윤택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시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추가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방에 들어오시면 시황과 종목 관련된 이슈들 매일매일 짚어드리고 거기서 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주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네, 시황을 간단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런앤런에서 강조드리지만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또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실적주 좋아하시는 것 만큼 또 실적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판가상승과 환율 효과에 따른 이제 호실적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얘기 드릴 때만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 판가 원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어떤 수익성을 잘 방어시킨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잘 부합하는 기업이었고요. 사실 증권사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컨센서스 상회할 거라는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하고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식컨터 시간에서도 2차전지 섹터 얘기할 때 저는 에코프로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라는 건 이제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원재료고요. 결국에는 2차전지 그리고 친환경차, 전기차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 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고 거기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을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단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뭐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도 다 실적이 다 좋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두루두루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사실 뭐 나쁜 언급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의미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이제 정윤택 전문가님 방에서도 많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런 도움 많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엔터주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다뤘던 이제 종목인데 이제 네. 또 나왔어요. 네, 큐브 엔터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가지고 나오신다는 것은 네, 그만큼 좋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뭐 인기가 높아졌거나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여자 이제 아이들이 컴백을 했고요. 네네. 그 부분이 좀 빌보드에서 좀 음반 순위에 높은 좀 랭크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은 사실 너무나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이미 올해 상반기에 다 번 기업이고요. 기술적으로 좀 캔들 차트 흐름들 보시면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 네네. 제가 한 번 더 주제로 갖고 왔던 이유는 이번 주에 거의 14% 가까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급등하는 종목들 사실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좀 정리하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금 또 한번 중기 이평선 뭐 60일이나 120일평선 지지받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찍힐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타이밍이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큐브 엔터를 엔터주 중에서는 제 나름대로 좀 탑픽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우상향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네. 흐름들인데
대형 엔터사들이 꺾이는 와중에도 이렇게 궁계 일학과 같은 면모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앞으로도 런앤런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던 종목인데 네, 나스미디어 광고 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와 엮여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 둘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스미디어 관련된 코멘트도 한번 해주시죠. 네, 나스미디어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실적 성장치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에서는. 싸진 않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았던 기업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게 아마 11월 초중대 출시된다 그때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고 런앤런에서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국내 광고 운영을 독점하는 회사가 바로 이 나스미디어가 선정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단기 평선 조정을 받고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이번 주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대치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보다는 조정을 받는 데 들어가는 구간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똑같이 큐브 엔터와 똑같은 좀 연속성상에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들어가셔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광고가 도입된 새로운 요금제라는 것은 광고를 봐주는 대신 싸게 팔겠다라는 부분인데 한 달에 이제 몇천 원 정도의 금액이란 말이죠. 50% 정도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요, 네. 요금료가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만 원 이하로 내려오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은 많이 낮춰졌는데 요 광고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시작에 넣고 끝에 넣는다.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컨텐츠 중간에 넣는다.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TV 보다 보면 중간 광고 나오면 되게 답답하고 채널 돌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지에 있어서는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광고 수익만 생각을 한다면 중간 광고를 포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콘텐츠의 질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 좀 배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광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당장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나스미디어는 넷플릭스 말고도 좋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KT 이제 통신 고객들한테도 KDD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커머스 서비스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다양한 또 디지털 광고 랩 그 또 부분들 영향을 좀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본다면 사실 오히려 이제 KT 그룹의 광고 회사는 나스미디어. 그리고 SKT 그룹의 광고회사는 잉크로스인데요. 동반 상승했던 모습은 있었지만 실적 성장의 모습은 나스미디어가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나스미디어를 강조할 때 넷플릭스 모멘텀 이전부터도 괜찮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플러스 알파로 붙으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런앤런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반복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이제 또 공통적으로 주가가 또 잘 갔어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대형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주인데 현대기아차에 조금 이제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리콜 비용을 좀 이제 충당금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충당금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직 이게 어느 정도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쌓아놓는 돈을 회계적으로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게 확정이 됐을 때 이제 대손 상각비로 해서 비용을 털고 충당금에서 감가를 시켜버리는 게 이제 회계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쌓아놨다라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슈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차 쪽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뭐 화재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리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핵심적인 카테고리 굴기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친환경차, 전기차 시장에서 현기차가 분명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쌓아놓은 충당금이 대략적으로 한 2조 7조 규모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적은 규모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좀 먹구름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현대 기아차 쪽 주주분들이시라면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조정 구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이제 실적이 주춤한다. 뭐 이번 이슈를 감안 했을 때 악재도 맞다라고 보긴 하지만 또 차트를 볼 때 굉장히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플라잉카라든지
스마트카 많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 자동차주는 이런 조정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볼게요. 네, 나인테크 이거 역시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네. 종목인데 2차전지 회사로 이제는 완전히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내용들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일부 기업들 좀 보다 보면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영역을 활동했던 기업들이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뭐 피롭틱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피롭틱스 기업에 좀 간단히 설명 들어보자면 작년에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OLED로 살아나고 2차전지 쪽으로 뭔가 좀 시프트가 좀 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들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있다가 이 부분은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좀 시프트를 하면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좀 급등이 있었던 거는 스텔란티스가 이제 미국에 공장 좀 증설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좀 관계되어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와의 협업해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그 기대감들 때문에 이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 밸류체인 엮여 있는 나인테크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적으로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나인테크를 주강 특징지로 가져왔던 이유는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들한테 호재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고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자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뭐 무작정 제로테마로 들어가서 해서 고생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적주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도 반등이 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탈출구를 줄 수 있는 기업들도 결국 실적주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하실 때는 실적을 보셔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특징주기도 합니다. 네, 역시 실적 전도사답게 실적으로 시작해서 실적으로 끝났는데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호재에도 더 좋은 성과 를 내면서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간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실적들을 보시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주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경제 일정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황과 종목 관련해서 짚어봤다면 이제는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시즌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한참 이제 3분기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른 주가 연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을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S&P 해당되는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거의 60% 이상이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뭐 경기 침체 얘기들 나왔지만 사실상 기업들은 그중에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매출액은 기대치보다 하회를 했고요. 대신 반대로 얘기했네요. 매출액은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좀 잘 안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 측에서 발표한 가이던스를 보면은 올해 연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 변함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은 없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무난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기업들 실적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뭐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우선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토대로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서버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서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서버용 뭐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반도체까지 엮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는 게 좀 시장의 좀 중론인 것 같아요. 무난할 것 같고요. 뭐 크게 뭐 컨센을 하회한다든지 뭐 상회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제가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IT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 두 개 기업들 좀 실적을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 흐름들이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어쨌든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좀 안 좋은 실적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가늠자 역할로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실적 중요할 것 같아요.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텐데 잘 나올까요?
우선은 시장 내용을 보면은 일반 모델은 잘 안 팔렸고요. 네네. 이제 프로나 이제 프로맥스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렸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고부가 가치 쪽 높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잘 팔린다는 건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일 텐데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이 잘 팔렸다고 했을 때 수량이 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Q가 좀 부진하고 P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계가 돼서 무난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뭐 애플이라는 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팬덤과 네. 그 로열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애플이라는 기업들은 표현한 기업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 뭐 이거 자체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력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팬덤을 잘 모아가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 좀 관련되어 있는 뭐 BH라는 기업도 좀 실적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애플이 IT 쪽으로 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애플의 호실적이 나오면 이제 국내 IT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제 아이폰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말씀해주신 뭐 BH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애플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분명히 국내 증시의 관련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9월 개인소득이나 개인소비 지출 같은 지표들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또 금리 인상 지속된다 또 이렇게 핑계를 갖다 붙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나오는 게 이제 가장 괜찮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은 뭐 소비도 중요하고 생산도 중요하고 이제 다 중요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한 가늠자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을 좀 잡으려는 강력한 멘트들 석유회사에 이제 뭐 생산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많이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좀 작용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적주를 보면 분명히 기회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런앤런에서 그런 방법들 끊임없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 시간인데 이번 주도 강의 준비하셨죠? 예,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바닥에서 좀 지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기술적인 내용을 오늘 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 강의라고 하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술적으로 좀 시장이 빠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바닥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의 내용은 오늘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한선으로 지지선 확인하기라는 주제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라는 건 사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해당 밴드 구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확률이 채 몇 프로가 되지 않다라는 매우 중요한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뭐 항상 강의들이 앞서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도 제 오른쪽에 있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이앤홀딩 자체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좋은 기업을 계속적으로 사서 모아가고 끌고 가기에는 힘들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좋은 종목은 잘 모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분명 호재가 많다는 부분을 얘기 드린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매도보다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탈출 전략이라든지 수익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란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에 있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고안을 해낸 보조지표고요. 이평선을 활용합니다. 이평선을 활용한 보조지표고요. 확률에 대한 숫자부터 먼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5.44%입니다. 뭐 이따 제가 설정하는 기본적으로 수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이 뜻은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95.44%라는 거고요.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수 타이밍과 지지 확인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보유점에 대해서 수축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추세를 어떻게 전환하는지 부분들까지 좀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매우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꼭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HTS를 좀 활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조건 자체는 이제 페리오드라고 하는데요. 기간을 뜻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바로 20일 이평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표준편차 2를 놓는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20일 이동평균선 위아래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 범위 안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바로 몇 프로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95.44%라는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죠, 사실. 왜냐하면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20일 이평선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확률이 95.44%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조 지표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뭐 지금은 숫자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따 캔들의 흐름, 그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서 방향성 전환이라든지 지지를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제가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까지에 대한 확률이 95.44 그리고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에 그 볼린저 밴드를 위아래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4.5%라는 거 얘기를 좀 이해 쉽게 좀 도우려고 가져온 좀 자료고요. 예,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밴드의 폭이 확대되고 축소되는데요. 이때를 잘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 상하한선이 축소가 된다는 건 추세의 전환을 좀 의미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축소가 된다는 건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는 밴드가 다시 한번 이격을 좁히면서 축소될 수 있는 확률을 뜻하기 때문에 축소되는 시점에 저희는 방향성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들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된다는 구간부터는 이 이격을 20일 이평선까지 이격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는 조심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어떤 주가의 좀 특성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이격을 벌어지면은 좁히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착안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축소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축소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방향을 상승으로 틀었다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다시 한번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주가는 쭉 내려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왜 기술적 지표와 기본적 분석, 실적 분석 같이 봐야 되는지 부분들 얘기를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사실 바로 이 부분 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셨겠죠.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근데 추가적인 멘트를 드려보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경 지수가 튼튼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결국에는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바닥과 그 두 번째 바닥. 제가 런앤런 때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할 수 있는 확률 높이는 패턴을 이중 바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의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하고 밴드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제대로 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강의하기 앞서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왜 같이 봐야 하는지의 중요성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 흐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 두 개 다 잘 아셔야만이 좋은 판단, 좋은 기업을 빨리 팔고 나쁜 기업을 물타기하는 이런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 기업은 이제 필옵틱스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던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밴드 폭이 축소가 되고 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주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9월 달이었고요. 그때 주가 지수는 무려 코스닥 기준으로는 18%까지 하락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받쳐주고 뛰어난 기업들은 그런 자리가 공략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팁까지 같이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제가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표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붉은 선은 20일 이평선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붉은 선이 20일 이평선이고요. 이 위아래가 아까 얘기했던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가져온 건데요.
바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졌던 2008 금융위기 시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반도체 1차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주가는 볼린저 밴드를 계속적으로 위로 뚫어내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축소를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오늘 강의 주제지만 결국에는 이 볼린저 밴드를 하향 이탈했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위로 뚫으면서 안착을 했을 때가 저희가 중요한 공략 포인트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매우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다는 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표준편차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이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확률 구간에서 열심히 저희는 공략을 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 가치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실적이 뭐 빠그러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하단선을 받을 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렇죠 다시 한번 D램 가격과 IT 기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었죠. 왜냐하면 원격 근무라든지 뭐 노트북, IT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1년 1월달 삼성전자 주가는 9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 D램 반도체 사이클도 좀 빠르게 끝난 부분이 있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 그래프를 보여줬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면 볼린저 밴드 선이 확대가 된다는 건 이격을 좁힐 수 있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계속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얘기 드렸던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반도체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를 계속 좀 끌어내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월봉 기준으로 제가 볼린저 밴드와 삼성전자를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좀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활용 방법은 우선 주봉에서 볼린저 밴드의 어떤 타이밍을 잘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볼린저 밴드가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추세를 확인하자는 부분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실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주봉상에서 어떤 흐름들을 가져갔는지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신성 ENG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사실 태양광 기업이기도 하지만 2차전지나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클린룸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한 공정 과정을 하는 게 바로 반도체와 2차전인데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룸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부터 먼저 결론부터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연간 실적을 볼게요. 2020년에 실적은 좋았습니다. 185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21년에 24억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은 이미 작년 한 해 실적을 뛰어넘었고 하반기도 좋은 실적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10배 높은 실적 성장을 거둘 거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굉장히 심플한 거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결코 10배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다운스트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업스트림, 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OCI라는 기업이 있고요. 미드스트림은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해당 회사는 태양전지 모듈셀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주는 기업들을 바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했다가 축소를 했고요. 바로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어땠었나요? 네, 실적은 당연히 2020년에 좋았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자료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확대를 하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결국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확장된다는 건 조심해야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주식의 특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나중에 고점 자리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자주 나온다거나 아니면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도의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후 차후 강의 때 같이 엮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였고요.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됐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 실적이 좋았고 거래량도 실렸다. 라는 거를 신성 ENG라는 기업을 2020년 주가 흐름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2020년 실적 좋았다는 거 아까 서두 얘기 드렸다는 부분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인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예, 2차 전지 좀 장비 쪽 관련된 회사고요.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네, 좀 안 보이실 텐데 볼린저 밴드 네, 축소가 됐다가 일시적으로 좀 상승한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축소가 됐고요. 축소가 되고 나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볼린저 밴드 이탈했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얘기를 드렸고 실적. 실적도 우선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 3분기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핫한 테마였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고 엄청난 장대 양봉을 연출을 했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95.44에서 벗어나는 확률이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평선을 지지를 받았고 이런 자리들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탈을 했을 때 공략했더라고 한다면 좋은. 왜냐하면 근데 이 자리 자체는 하락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상승으로 확장하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시세가 크게 분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기업도 좀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비나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뭐 축전지 쪽 관련된 회사고요. 연료전지 쪽이고요. 수소 쪽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을 했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됐죠. 위로. 그리고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자료고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해당 회사는 주가는 아직도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 매우 좀 중요하다고 좀 보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되고 확장이 되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되고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는 관심 있게 보실 자리가 된다는 얘기를 또 코인테크 그리고 비나텍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계속적으로 좀 사례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태양광 대표 기업은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IRA 감축법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21평선을 계속적으로 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선 이탈도 안 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하단선 터치했을 때 바로 이때가 열심히 모아가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저는 매우 좋은 기업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을 미리 반영한다고 한다면 선반영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되고 거래량이 실리고 하단선 이탈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이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뉴프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사례로 많이 가져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오버슈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됐고요. 매집봉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을 수 있는 매집봉이 나왔고요. 바로 이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실 자리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 빨간 선이 20일 이평선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안 깨고 쭉 올라가는 자리는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탈했을 때부터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보수적으로 또 보시고 다시 한번 저기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하거나 아니면 가운데 있는 빨간 선 21일평선 지지받는 거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또 된다라는 부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은 테슬라와 관련주로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적도 좀 제가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아서 보시면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실적 그렇죠? 2021년에 7,400억 정도인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을 걸 보여주고 있고요. 뉴프렉스도 마찬가지고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그린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에 영업이익이 18억이었습니다. 올해 실적은 151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 상반기 실적 이미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되고 있다가 이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20일 이평선을 캔들이 돌파한다는 건 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그 흐름들을 보면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아서 올라가다가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살짝 치고 올라가서 이격을 좁혀서 다시 내려왔고요.
이때 다시 한번 저희는 매도를 하고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인 거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주가는 크게 18,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파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좋은 타이밍을 잡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자 뭐 다양한 패턴이라든지 캔들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 그리고 지난번 설명드렸던 뭐 엔벨로프까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VM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 조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됐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는 매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집봉에 대한 어떤 시가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은 볼린저 밴드 축소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릴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추세 전환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매도 타이밍이라는 건 이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관심 있게, 왜냐하면 실적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은 걸 아는 건 사실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거, 너무 많은 보조지표가 다양한 판단 해석들을 내린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캔들 N가지만 얘기 드렸다고 했을 때도 딱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음봉, 양봉, 시차캔들, 망치형캔들, 영망치형캔들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보조지표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세네 개 정도만 더 얘기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그만큼 핵심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보는 실적이 크게 좋은 기업들을 바라보시고, 기술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패턴, 캔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볼린저 밴드까지 보신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와 공략 포인트, 매도 타이밍,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 시간이 굉장히 좀 제약적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좀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1로 문자 보내주셔도 영어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링크 클릭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 샵 3771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코드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과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그 부분의 중심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주가를 2차 반등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 종목들도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도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봤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다시 보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두 번, 세 번 좀 반복해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평인데 어차피 이제 실적 전도사시기 때문에 어떤 한 줄평인지 대충 예상은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2차 상승은 결국 실적이 좀 견인차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사실 일례로 뭐 SNS텍이라는 기업은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네. 이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실적을 이미 다 이상으로 벌었던 기업인데도 사실 실적에 따라 주가가 안 움직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네네.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반 경기세 튼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 그런 부분들을 좀 무게감을 두시면서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4분기가 꺾인다라는 우려감이 있으면 실적이 잘 나와도 또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컨센서스와 함께 또 4분기 컨센서스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도 또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라는 게 사실 실적 대비해서 6개월 먼저 선반영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3분기에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닌 기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좀 긴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자체가 기대감이 많지 않다. 그렇다는 것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평소보다 적다.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적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실적주가 어느 때보다도 또 중요한 그런 시기가 또 궁계 일학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실적주들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 시간이 또 아쉬우신 분들, 그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장중에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용택 전문가님께 꾸준히 정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추가하시면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정용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방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방에서는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이슈들 꾸준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 다뤘던 종목들 방에서 많이 다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성과들도 내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